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은 어떻게라고 준 게 아니다. 지키라고 준 것은 아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은 완전한 율법이 아니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다. 마태복음 5장 17절.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매일매일 하시고 계셨던 것은 결국은 그 율법을, 진짜로 율법을 지키고 계셨다. 그래서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모세율법에 보면, 간음을 행한 사람을 잡으면 어떻게 하라고? 돌로 쳐 죽이라 그랬어요. 그건 모세율법이었어. 그래서 하루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간음 중에 현장에서 잡힌 한 여자를 예수님이 있는 이 성전으로 끌고 왔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자, 예수께 말하되,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율법을 어떤 율법으로 생각했어요? 완전한 율법으로 생각했어. 그래서 돌로 치라고 하나님이 그랬으니까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손에 돌을 들고 어떻게 와서 당신에게 묻는 거예요. 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렇게 이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그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불완전한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여야 되는 여자를 예수님한테 끌고 왔습니다. 왜 끌고 왔을까요? 그냥 돌로 쳐 죽이면 되는 거지. 왜 끌고 왔냐면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을 이렇게 보니까 다 용서하고 다 살려줘. 즉, 예수님은 모세 율법대로 안 해. 그죠? 모세 율법대로 안 지켜.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세 율법은 불완전하니까 내가 어떻게 하러 왔다? 완전케 하러 왔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런데, 이 완전케 하려 왔다는 말을 이 유대인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서기관이라는 사람들은요,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성경책을, 그때는 인쇄술이 없었기 때문에, 성경책을 필사하는, 그래서, 정말 성경밖에 몰라. 성경 맨날 베끼고. 왜? 그 수요가 많으니까.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 가장 율법을 철저히 잘 지키고 훌륭한 사람들로. 그래서 아마 천국 간다면 하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꼭 뭐예요? 빼놓지 않고 천국에 데리고 가실 거라고 생각한 사람들이에요. 왜? 자기들은 성경만 성경을 맨날 베끼고 율법을 잘 지키는. 그래서 모세 율법에는 돌로 치라고 그랬으니까 돌을 들고 와서 당신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하고 예수님께 따지는 거야. 그 이유는 당신 하는 짓거리를 보니까 당신은 모세 율법을 안 지키더라. 모세 율법을 무시하더라. 그 모세 율법은 하나님이 줬다. 그러니까 모세 율법을 무시한다면 당신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아니다. 그거를 증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을 제일 충실하게 잘 믿는다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은 하나님 말 제일 잘 듣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제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오해하고, 그렇죠? 당신은 가짜라 이거야.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혼란시키지 말라 이거지. 자기들은 지금 뭐요? 잘하고 있는데. 잘하고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모세가 준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한 대로 말씀드린 대로 하면 모세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그 율법을 줬는데 율법을 주신 목적이 그 율법을 잘 어떻게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었다 이거예요. 뭐 때문에 주셨다? 여러분, 요 부분이 아주 예민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아주 그냥 이제 어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법은 왜 만들어서 왜 공표합니까? 지키라고. 그렇죠? 지키라고. 그리고 안 이 법을 안 지키면 뭐예요? 혼날 줄 알아라. 그러니까 그게 법입니다. 우리들이 알고 있는 법의 개념은 법이란 것은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 율법도 그렇다고 오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생각이 확실히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법을 주면서 거기다가 내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이끌어낸. 조건 있어요, 없어요? 아무 조건도 없이 너희가 선택만 한다면. 왜 나오기 싫은 사람은 안 나왔어요. 아시겠죠? 나오기 싫은 사람 뭐 안 했어요? 네,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자기 문설주에 안 발랐어. 그래서 그거
술안 했다는 것은 나는 애굽에 이집트에 그냥 살겠다. 그런 사람. 자,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 노예가 되어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해방시키려고 그랬는데, 선택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만 하면 하나님 마음에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이끌고 나가서 정말로 해방 자유를 주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제 선택하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강제로 끌고 나오신 것은 아니에요. 자,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인데, 무조건적 사랑은 철저히 무조건적 사랑과 조건적 사랑의 아주 확실하게 다른 점은 뭐예요? 조건적 사랑은 상대방에게 선택의 자유를 허락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요구하는 대로 해라. 그 상대방이 자유를 허락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무조건적 사랑은 네가 내 요구대로 안 해도 나는 조건 없이 그래도 사랑한다. 이게 다른 점이에요. 선택의 자유. 아시겠죠? 자, 그래서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다. 그런데 당신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냥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뭔가를 쓰시기 시작했다. 자, 그랬더니 그들이 계속 예수한테 물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다가 일어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랬어요. 아니 모세 율법대로 하면 죄 있고 없고 상관없이 뭐예요? 누구든지 이런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 그랬어요. 자, 여기 이제 성경에는 이 돌이라는 단어가 돌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무엇을 상징하는 단어냐 하면 예수님을 상징하는 단어예요. 자, 그래서 이제 다니엘서 2장을 보면 산에서 돌이 날라와서 그 큰 금, 그 신상을, 신상은 이제 이 세상 역사를 상징하는 이제 그 바벨론 제국, 그 다음에 그리스 제국, 그 다음에 로마 제국, 이런 역사를 상징하는 그 신상 을 이 돌이 날아와서 완전히 파괴하는 그것은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상 역사를 완전히 파괴하는 그래서 천국을 이루는 이제 그런 상징으로도 돌을 썼고 여기 보시면 베드로 전서 2장에 보시면 자 여기 보 사람에게는 버린 바가 되었지만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뭐예요? 산돌이신 예수께 나와. 아. 그래서 돌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산돌, 산돌이라는 말은 생명의 돌이란 말이에요. 생명을 주시는 돌. 그래서 영어로는 living stone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너희도 이 산돌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성경에 하나님이 기록하였으되, 보라, 내가 택한, 하나님이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무슨 돌? 모퉁이 돌. 자, 모퉁이 돌. 이라는 별명도 있고,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은 돌쇠입니다, 돌쇠. 그리고 건축자의 뭐예요?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온통 그 돌이라는 별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돌로 쳐 죽인다는 말은 예수님이 예수님과 아주 관련이 있는 말인 것 같아요. 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돌을 예수님으로 봐야만 이 말이 해석이 돼요. 왜냐하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라는 말은, 여러분, 우리 인간 중에 죄 없는 인간은 없어.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본성적으로 어떻게? 하나님 본성과는 반대야. 그래서 우리는 본성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죄인인데, 죄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있을 수 없죠.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돌을 들고 온 바리새인과 그 서기관들은 자기들을 스스로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왜? 의인이라고 생각해요. 죄인이 아닌 자기들은 천국 가는데 딱 보장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라고 자기들을 생각하는 거죠. 근데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돌로 치라. 이 여자를 돌로 치라. 는 말은 다시 말하면 너희나 이 여자나 다를 거 하나도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죄 없는 사람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은 너희 자신을 생각할 때 죄 없는 의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너희들은 왜 죄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들은 자기들은 율법을 잘 지키니까. 그런데 왜 율법을 잘 지키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율법을,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율법을 준 것은 이거는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주셨고, 잘 지키면 천국 보내주기 위해서 율법을 준 거라고
철저히 누구식으로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건 우리식이야. 우리 인간식이야. 인간이란 것은 우리 죄인들은 율법을 탁 보면 아 이거는 하나님이 지키라고 준 것이고 잘 지키면 천국 보내주고 못 지키면 뭐예요? 지옥이라는 감옥에 가두고 이렇게 율법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살아온 성경에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에요. 응?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 최고의 바리새인. 그 사도 바울은 최고의 바리새인이라는 말은 최고로 율법을 어떻게 잘 지키는 사람이야. 그 바리새인 사도 바울이 여러분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한번 봅시다. 자, 사도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아주 충성스럽게 잘 지켰어. 그게 아닌데 하나님이 율법을 주실 때는 너희들은 이 율법을 아무도 지킬 수 없다. 그거를 깨달아라. 그거를 깨달아야만 너희는 예수님께로 와서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것이 하나님이 모세 율법을 준 뭐예요? 이유예요. 그 이유를 어떻게 거꾸로 해석을 해버렸어. 그렇죠? 잘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라는 말은 결국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만큼 조건적인 분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유대인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대하여 어떻게 속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어. 예수님을 사도 바울이 만나고 보니 자기야말로 죄인 중에 괴수였어. 자기는 절대로 죄인이 아닌 의인인 줄 알았더니 왜? 율법을 너무너무 자기는 철저히 잘 지켰으니까. 그런데 알고 보니 자기 같은 사람은 거꾸로 가고 있는 사람이었다 이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자기를 죄인의 괴수라고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진짜 구원을 받고 보니 자기가 그렇게 율법을 잘 지켰던 이유가 뭐라고 깨닫게 됐어요. 내가 속았구나. 아시겠죠? 내가 속았어. 내가 이때까지 율법을 그렇게 열심히 지켰다는 것은 내가 속았어 그랬구나. 누가 나를 속였다? 그렇죠. 우리가 자신이 속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죄가 나를 속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 그러니까 속은 게 죄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열심히 지킨다고 지킨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 충성한 게 아니라 죄한테 속아서 자기가 죄를 짓고 있었던 것이다. 라는 것을 발견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 말을 사도 바울이 했어요. 자, 이렇게 한번 봅시다. 로마서 7장.
자, 죄가 기회를 타서 이 계명으로 율법으로 말미암아 나를 뭐예요? 속여가지고 맞죠? 사도 바울은 아주 깊이 깨달았어.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나를 속였다. 라는 말은 죄가 나를 속였다는 말은 사실 누가 속였다는 말이에요? 사단이. 사단이 죄를 처음으로 하늘 천국에서 지은. 그래서 사단을 따르는 그러니까 사단은 무슨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거부하고 하나님은 조건적으로 이 우주를 통치해야 된다. 말안 들으면 어떻게? 벌 줘야 된다. 그게 이제 사단이야. 그래서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단이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그 모세가 준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였다. 그 말은 사도 바울의 옛날 이름이 사울이죠. 사울아, 너 계명을 잘 지키면 천국 가. 안 지키면 뭐요? 하나님이 벌줄 거야. 이렇게 속았다 이거예요. 어떻게 깨라서 사도 바울은 구원을 받고 보니까 와, 내가 속았구나. 아시겠죠? 제가 계명으로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속여가지고 그것으로 나를 어떻게 죽였는지라. 죽였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뭐, 숨 넘어가버렸다는 말입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영적인 생명은 하나님의 무엇으로부터 받는 거예요? 무조건적 사랑으로부터 받는 거지. 그 무조건적 사랑이 생명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생명을 그 무조건적 사랑은 예수님으로부터 나왔다. 그러니까 내가 율법을 지켜 구원받는다는 말은 예수님 필요 없다는 얘기야. 그 예수님 필요 없이 사는 삶을 그리고 그런 삶은 철저히 조건적인 삶이었다. 바로 그것이 철저히 율법적 삶이었다. 그 율법적 삶을 산 나는 죽은 사람이었다. 생명 없는 사람이었다. 바로 그 말입니다.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거를 깨달아. 그래서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다. 끝내주는 한마디야 이게. 자, 이런 로마서 7장을 여러분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아직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있어요. 그 사람들은 이 로마서 7장을 뭐라 그러냐면, 보세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 7장 11절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유는 사도 바울이 누굴 만났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아, 그때는 내가 죽었어. 생명이 없어. 그런데 율법 잘 지킨다고 나는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어. 참, 정말 웃겼어. 이렇게 하는 말입니다. 하는 말인데, 아직도 그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는 사람. 이 당시에도, 여러분, 사도바울이 살아있는 당시에도,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방인들이 정말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잖아요.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졌어. 그 율법이 주어지지 않는 이방인들도 어떻게? 그냥 무조건적 사랑으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다 구원하셨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렇게 기뻐하며 그 무조건적 사랑의 구원, 십자가의 구원, 그 은혜로 주신 구원을 받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있는 교회. 유대인들이 왔어. 예수를 믿는다는 유대인들. 예수를 믿는다는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그러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율법은 지켜야지. 그래가지고 할례도 받고 안식일도 지켜야 돼. 여러분, 할례와 안식일 중에 이 모든 율법, 지금 현재 모든 율법 중에 유대인들이 아직도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 율법이 할례와 안식일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도 그 유대인 회당이 들어오는 동네 집값이 올라갈 정도다. 그런데 사실은 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율법이 안식일 율법 계명보다 더 상위에 있는 율법이었습니다. 왜?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할례를 주는 날은 며칠째이기? 8일째입니다. 아기가 남자 아기가 태어나서 8일째. 그래서 그 남자 아기가 태어나서 8일째 되는 날이 안식일에 걸리면 아무 일도 하지 마라는 그 안식일 계명보다 할례가 더 상위에 있기 때문에 할례를 줬어요. 그거는 일했지. 그건 안식일을 범한 거예요. 그만큼 할례라는 것은 철저히 유대인들이 지키는. 자, 그래가지고 이제 아주 혼란스러워진 교회. 예수님이 구원을 해 주셨다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래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이 애매모호한, 어떻게 보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러나 또 어떻게 보면, 아, 이 사람들은 예수도 믿고 율법도 지키고 얼마나 착해. 이렇게 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그러나 사도 바울은 철저히, 아, 제가 길을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였다. 이거를 지켜야만 구원받는다고 자기를 어떻게 속였다. 하나님은 율법과 십계명을 주신 이유가 이거를 지켜야만 구원받는다라고 줬다. 나는 그렇게 속아 있었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그런데 아직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 그렇게 가르치는, 예를 들어서 아직도 안식일은 지켜야지, 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을 갈라디아 교회라고 그래요. 갈라디아 교회 유대인들이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지금 한참 구원을 성령을 받고 구원을 받고 기뻐하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에서 아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돼. 너희들 뭐요?
할례도 받고 안식일도 지키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와서 너희가 뭘 그렇게 또 할례도 받고 무슨 나를 또 지켜야 된다고 그러느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들 참 어떻게 이렇게 돼버렸냐. 이제 이렇게 한탄하는 그런 말을 이제 갈라디아서에 보면 하죠. 그래서 아직도 계명을 지켜야 된다. 이게 아직도 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말은 참 하기가 곤란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마치 아무렇게나 살아라는 말로 들려요. 그렇죠? 이제 율법이 필요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와서 율법을 안 지켜. 안식일에도 일해, 예수님은.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맨날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는 거죠. 왜? 안식일도 안 지켜. 안식일이나 보통 날이나 똑같이 댕기고, 일하고, 병자도 고치고, 그러니까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안식일을 안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 7장을 이 아직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기 얘기를 쓴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만난 후도 뭐를 지켜야 된다는 사람?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말을,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율법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잘 지켰어. 그래서 자기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 줄도 모르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리고 이제, 여러분, 이제 그래서, 이 죄는, 이 죄, 사단은, 무엇이 무기예요? 사람들을 예수님을 사단은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해야 돼. 예수님께 사람들이 가지 못하게 하는 방법은 무슨 방법이 최고의 방법이에요?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 너희들은 율법을 지킬 수 있다. 그거 잘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서 구원을 받아야 될 필요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단은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을 구원 못 받게 해야 되니까. 구원 못 받게 하려면 뭐 지켜야 구원 받는다고 속이면 돼? 율법 지키면 구원 받는다고 속이면 돼. 사도 바울은 내가 그렇게 속아 있었다는 말이야. 아시겠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을 베풀고 있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도 지킬 수 없는데, 그 모세율법보다 더 높은 최상의 법은 뭐더라? 그렇죠. 야고보가 그렇다면 최상의 법. 야고보서 2장. 맞아. 그래서 예수님은 최상의 완전한 율법을 보여주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은 모세율법을 지키지 않는데 왜 돌로 쳐 죽이질 않으니까. 자, 이제 정리가 됐어요. 이게 여러분 마음속에 확실해져야 돼요. 안 그러면 맨날 율법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타날 때마다 어떻게 혼란스러워져요.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모세율법을 어떻게 하러 오셨다? 완전케 하러 오셨다. 그래서 우리는 옛날 모세율법, 불완전한 율법에 의하면 그런 죄인들을 만나면 돌로 어떻게, 저 이런 년은 죽어버려야 돼. 우리가 죽어서 없어야 돼. 그거는 예수님의 법이 아니고, 그 당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어떻게 완악했기 때문에 임시로 준 법이다. 말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 와서 그 모든 사람을 이제 사랑으로 조건 없이 구원하시는 분임을 이제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기 보면 사단이 사람들을 예수께로 가서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는 최고의 방법은 뭐라고? 뭐냐 하는 것은 죄의 권능은 뭐라? 율법이라. 이거는 모세율법에 대한 최고의 모욕입니다. 사단의 무기, 권능의 무기야. 사단이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께 가서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최고의 무기는 뭐다? 율법이다. 이 말이야. 내가 거기에 당했었다. 이 말이야. 내가 죄에 속아서 율법만이 구원의 길인 줄로 오해하고 있었다. 자, 이제 정리가 착 됐습니까?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자, 이제 이거를 알고 우리가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면 여기서 죄 없는 자는 무슨 자예요? 죄 없는 자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모든 죄가 다 뭐예요? 죄를 다 용서받은 자. 그 말은 구원받은 자. 그 말은 누구를 만난 자? 예수를 만난 자. 곧 자기를 만난 자. 영적으로. 성경을 통하여 이미 구약 성경 모세 율법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 즉 그 만난 자, 그 중에 한 사람은 누구요? 그게 다윗이야. 다윗은 예수를 이미 구약 시대에 만났어. 또 누가 만났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사람들은 다 예수를 이미 마음속에서 영적으로 만난 사람. 그래서 이미 뭐예요? 우리들의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다 구원하셨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마 암이 걸렸다면 어떻게 해? 다 나은 사람들이야. 아시겠죠? 예. 지금, 우리, 우리 미래 씨는, 옛날에 막, 여기가 복잡했어. 여기서 증오와 분노와 막, 두려움과 막
이런 것들이 범벅이 된, 예. 네. 지옥이 어디 있었어? 바로 여기 있었어. 예. 네. 그래서 그, 하나님 무조건적 사랑이구나.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 이야, 나는 사단에게 철저히 속아서 예수께로 가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돌로 쳐 죽이고 있었다고.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자기는 죄인의 괴수지. 그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말은 너희들 중에 너희들 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중에 너희들이 다윗처럼 아브라함처럼 모세 율법을 통하여 예수를 나를 만난 사람이 있거든 돌로 치라. 그래서 돌이 예수라며 다윗이나 아브라함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미 자기들의 마음속에서 예수라는 그 돌이 예수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이야. 그래서 예수를 만나니까 죄인 다윗은 어떻게? 죽었어. 그리고 새 다윗이 어떻게? 새로운 다윗으로 예수님을 아는 다윗으로 거듭났어. 그래서 다윗이 하는 행동 보면 알잖아요.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해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맡기잖아요. 그래서 어느 굴에 들어가 보니까 사울이 고라떨어져 있어요. 그 부하들이 뭐라 그래요? 왕이요, 사울을 죽여버려야 됩니다. 이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다윗이 성령의 음성을 듣는 거죠. 네, 다윗이 뭐라 그래요? 아니야. 하나님은 사울도 누가 왕으로 세운 사람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죽이면 안 된다. 모든 것은 내가 앞으로 왕이 되든지 사울이 죽든지 뭐 이런 거는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지. 나는 하나님의 길로만 가야 된다. 그래서 안 죽이잖아요. 안 죽이고 어떻게? 가위로 사울의 옷자락만 잘라가지고 나간다. 그래서 나중에 사울이 그걸 알게 된다고. 어? 내 옷을 누가 잘랐네. 여기도 다윗이란 걸 알고 그 다윗이 자기를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도 불구하고 안 죽였다는 것을 알게 돼서 크게 감동을 받아요. 감동받아서 변할 뻔했는데 또 악령이 또 탁. 그래서 이 사울 왕은 자꾸 성령과 악령 사이에서 어떻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한 그런 사람의 표본으로 성경은 나타내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는 말은 너희들이 모세 율법대로 너희들이 들고 온 돌이 바로 누구다? 나다. 이 돌에 맞으면 어떻게 돼? 너희들이 들고 온 돌에 사람이 맞으면 사람이 죽어. 그러나 예수라는 나라는 돌에 맞으면 너희는 뭐예요? 살아나.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아. 그렇죠? 그러니까 모세 돌로 쳐 죽이라는 모세 율법은 아직도 그런 뜻이 완전히
완전히 나타나 있는 율법이 아닌 불완전한 것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이 그 간음한 사람을 돌로 쳐 죽이라는 율법을 완전케 하는 장면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자 먼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들고 온 이 돌은 그거는 사랑을 모르는 돌, 그렇죠? 불완전해. 그래서 그것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하도 악했기 때문에 일단은 죽여라 했지만 그거는 이제 아니다. 내가 완전케 하면 결국 너희들이 손에 쥔 그 돌은 불완전한 돌이고 이제 너희들은 나한테 왔잖아. 나를 보면 나는 어떤 하나님이다? 나는 사랑을 베푸는 하나님이다.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다. 내가 진짜 돌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너희들 자신이 다윗처럼 아브라함처럼 모세율법 속에서 나를 만난 사람은 죄가 있는 사람이다 없는 사람이다? 없는 사람이다. 너희 중에 혹시 나를 만난 사람이 있냐? 어디에서? 모세율법 속에서. 그 사람은 돌로 쳐봐라. 그 말은 뭐예요? 그런 사람은 이런 죄인들도 하나님은 조건 없이 사랑하고 구원하신다. 그 하나님께로 지금 너희들로 하여금 모세율법을 떠나서 어떻게 예수께로 오게 하려고 그 율법, 모세율법을 준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님이 땅에다 뭘 쓰셨냐면, 나는 간음하고 살인한 다윗을 용서했다. 라고 쓰신 거예요. 살인해도 돌 맞아 죽어야 돼. 모세율법에 의하면. 간음해도 돌 맞아 죽어야 돼. 근데 다윗은 그 두 가지 죄를 어떻게 덮어버렸어. 근데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했잖아요. 다윗은 돌에 맞아 안 죽었잖아. 다윗은 그런 죄를 범하고 다윗은 누굴 만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 예.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다 라는 것을 다윗은 알았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 다윗은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다윗은 완전케 된 율법대로 예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은 구원을 받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서기관과 돌을 들고 온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말씀은 무슨 말이에요? 너희도 그 율법이 지킬 수 없는 거라는 것을 빨리 깨닫고 나에게로 돌아오면 내가 돌이다. 내가 산 돌이다. 내가 너희를 구원할 수 있고 내가 너희에게 생명을 줄 수 있다. 나에게로 돌아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다윗을 용서했다고 딱 쓰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그래요 안 그래요? 돌에 맞아 죽을 짓을 한 다윗은 돌에 안 맞아 죽었다고? 모세율법대로 된 게 아니야?
다윗은 이미 이 예수를 알았어. 율법 속에 나타나 있나. 그걸 보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성경을 잘 아니까, 아, 그러네.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와. 그 순간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뭐를 깨달았어야 돼? 모세 율법은 완전한 율법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지. 그리고 이 예수가 지금 보여주는 사랑. 그리고 이제 그 땅에다 쓰는 것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보고 헷갈려 지금. 그런데 누구는 안 헷갈렸게? 그 여자. 그 여자는 딱 보니까 뭐예요? 아, 다윗을 용서해 준 사람이 누구라고? 예수야! 이 예수가 지금 다윗을 용서하신 그분이라면, 자기는 살았어, 안 살았어? 모세 율법에 의하면 죽어. 그렇죠. 죽어, 마땅해. 그러나, 이 예수를 만나면 뭐예요? 살아! 다윗도 모세 율법대로 하면 뭐예요? 죽어야 돼. 그러나 다윗은 예수님을 만났다. 이 여자도 자기가 끌려올 때는 나는 오늘 죽었구나 라고 생각하죠. 왜? 율법대로 하면 죽어야 되니까. 그런데 어떻게? 딱 끌려와서 보니까 이 예수라는 분이 돌에 맞아 죽어 마땅할 다윗을 어떻게 용서하고 구원하신 분이래. 내가 다윗을 구원했다. 용서하고 구원했다. 그러면 다윗은 사람까지 죽였지만 살인하기도 했지만 자기는 뭐요? 살인. 그 여자는 아, 이 예수가 바로 다윗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그러면 나도 오늘 뭐예요? 살았어. 오늘 살았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지킬 수 없는 모세 율법으로부터 뭐예요? 해방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우리를 자유케 하는 율법이라 이거야. 우리를 죽이는 율법이 아니다 이거지. 그래서 이 여자가, 그래서 이제 서기관과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들은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서는 여자만 남았더라. 지금 이렇게 율법을 잘 지킨다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할 말이 없어. 돌을 놓고 가면 이거 율법 안 지키는 건데. 그렇죠. 어떻게 해야만 율법 지키는 거야? 이 여자를 때려 죽여야만 율법을 지키는 건데. 근데 여기서 율법보다 더 높으신 분이 있다. 누구예요? 예수님이야. 그 더 높으신 분의 예수님의 법은 사랑이야. 그래서 모세의 법은 사랑보다 한 단계 낮은 법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또 이 한 단계 낮은 법을 완전케 하러 오셨으니까 이 여자는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렇죠. 그래서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이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사실 이 여자가 남았대요. 왜 남았다고 표현했어요? 다른 사람들 다 갔어. 이 여자만 남았어. 왜? 이 여자가 살 길은 예수와 함께 있는 길밖에는 없어.
자,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마음에 참 아팠을 거예요. 정말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말을 정말 이 여자만큼 알아들었더라면 이 사람들도 오늘 다 이 여자와 함께 돌을 맞는 건데, 예수님을 만나는 건데, 은혜의 구원을 뭐요? 받는 건데. 이러지도 뭐요?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래서 돌 놓고 집으로 가버렸어. 여자는 예수님과 함께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남은 자라고 불러요. 남은 자. 그 성경에서 남은 자라는 말이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영어로는 remnant라고 부르는데, 이런 여자가 remnant, 남은 자예요. 그래서 이 remnant, 이 여자는 그날 뭐를 깨달았어요? 모세율법은 완전한 법이 아니다. 완전한 법은 바로 누구다? 예수님이다. 이렇게 된 게 될 거예요. 그거를 깨달은 자가 남은 자, remnant예요. 자, 그래서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정죄한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너는 현장에서 잡혔어. 너는 돌에 맞아 죽을 죄를 지었어. 그게 이제 정죄를 이 여자가 당한 거예요. 그랬더니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그랬더니 이 여자가 뭐라 그래요? 주여,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그래, 맞다. 나도 너를 뭐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분명히 이 여자는 죄를 범했어. 돌에 맞아 죽을 죄를 범했지만은 예수님은, 예수님의 최상의 법은 그럴지라도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왜 예수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그럴 수 있어요? 죄의 대가는 죽음이야. 죽어야 돼. 죄를 졌으면. 근데 왜 예수님은 이 여자를 살리고 정죄도 안 해? 그러면 이 죄의 대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을 것이다. 이 말이야. 여러분의 죄가 사해지고 구원받는 것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여러분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암이 낫는 것도 대신 예수님이 죽어주셨기 때문에 나을 수 있는 것이다. 그렇죠. 죄의 대가는 누군가가 반드시 치러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너는 죄 때문에 죽지 않는다고 할 때는 내가 죽어야 될 죽음을 누가 죽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준다. 왜?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박수. 이 얘기예요. 아, 성경은 정말 멋있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죄인이 죄를 지었으면 정죄를 받고 반드시 죄의 대가를 치러야 돼. 그것을 공의라고 불러요. 그 공의대로 하면 우리는 구원받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공의를 지키시는 분이야. 어떻게 지키시는 분이요?
그 공의 죄의 대가를 자기가 대신 치룸으로 말미암아 공의를 충족시키시는 분이에요. 아시겠죠? 네. 네. 그래서 십자가는 사랑의 표현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밝혀주는 거예요. 그렇게 십자가에서 공의와 정의가, 공의와 사랑이 입맞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 한 절만 하고 끝나겠어. 로마서 8장 보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함이 없다. 정죄함이 없다. 정죄함이 없다. 아무리 죄를 지어도 정죄함이 없다. 그러면 사단은 여러분의 귀에 뭐라고 속삭일까? 결코 정죄함이 없다. 아무리 죄를 지어도 정죄하지 않으신다. 라고 얘기를 했다 하면, 사단이 즉시 악령이 여러분 귀에 대고 속삭입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응? 네 마음대로 살아, 응? 그러나 악령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이거를 진짜로, 그러니까 악령은 예수님은 하나님을 절대로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너희는 술 먹든지 말든지 너희 마음대로 어떻게 앞으로 살아도 아무 상관 없다. 그거는 악령의 목소리요. 성령의 목소리는 뭐예요? 얼마나 감사한. 이런 하나님이야말로 진짜 하나님 아니야. 이제 이 하나님을 네가 어떻게 떠날 수 있느냐. 그렇지. 너는 영원히 이 하나님과 살고 싶지? 그게 성령의 목소리야. 그래서 제가 이런 강의를 해도 꼭 악령의 목소리를 듣는 사람이 있어요, 가끔. 이 상구 박사님은 아무 따나 살아도 된대. 아시겠죠? 그러나 그럴 수는, 네. 그러나 그 악령의 음성을 선택하건 성령의 음성을 선택하건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은 여러분께 여러분의 선택에 맡깁니다. 아시죠? 그래서 선택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 선택에 따라서 우리 유전자는 변하게 되어 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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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정말 모세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완악하게 변질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수준에 맞추어서 임시로 불완전하게나마 주신 율법임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의 완전한 율법을 사랑으로 보여주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정말 그 사랑에 우리가 매달리면 정말 우리가 살아나가다가도 어떤 죄를 짓든 간에 그 사랑은 우리를 조건없이 용서하시고 정말 우리를 더욱더 그 사랑의 품속에 안아주시고 끝까지 보호하시는 그 약속, 그 사랑 우리가 잊지 않도록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